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후아즘 무선 프리젠터 레이저 포인트 PPT-R1000입니다. 상자 옆면을 보시면 블랙 색상, 화이트 색상 두 가지가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사용해 볼 제품은 화이트 제품입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듯이 긴 디자인에 얇아서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상단에 레이저 포인트, 컨트롤 버튼 4개, 온오프 스위치, 또 제어 버튼 2개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PC와 연결했을 때 수신기 역할을 하는 USB 무선 수신기가 있고요. 자석 방식이라서 굉장히 장착이 쉽고 보관도 쉽습니다. 건전지는 3A 타입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기 위해 우선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을 알리고, 당연히 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신기부터 PC에 꼽아줘야겠죠?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우선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아들이 학교에서 오버워치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파워포인트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작동이 되는지만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뒤로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팟플레이어라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하는데, 동영상을 실행했을 때 볼륨 조절과 플레이 포즈가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포즈, 다시 눌러주면 재생, 위에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면 볼륨 업, 그리고 내려주면 볼륨 다운. 한번 눌러주면 꺼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PC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TV 카드를 이용해서 채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무선 리모컨으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뭐 다양한 활용법이 더 있지만 블로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